공작돈도 하나도 없고 부동산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만 접하고 있는 20대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단어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의 기반에 깔려야 될 게 뭘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네.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엄두를 안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래가 있고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같은 거거든요. 네. 그 원자재 같은 거는요, 짜장면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그 가격도 올라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 부분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고 인플레이션이 뭔지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부용님이 대략 요약해주는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상승 요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자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단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가 있을까요? 모든 자산 시장은요,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공급이 많아서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니까 또 안 사요,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을 안다면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거 뭐죠? 허니버터칩? 네, 공급은 없는데 수요 엄청나니까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피 붙여서 팔고. 네. 근데 지금 허니버터칩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의 메커니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절대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된다. 그 세 번째 단어가 부동산은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자학하는 표현을 하실 때 내가 강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에다 쓰시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자산 투자를 안 하는데 합리적인 요인인 것처럼 끌어다 쓰세요.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을 쓰시거든요. 근데 강남만 입지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아파트 외관이 가격인 줄 알아요. 들어가는 데부터 막 이러면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옆에 초등학교가 있냐, 옆에 뭐 지하철이 있냐, 이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제가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강남을 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어느 누가 처음부터 돈이 있어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부천에서 처음에 첫 투자를 했었어요. 물론 누군가 볼 때는 부처님은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입지가 좋은 곳을 찾는 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입지다. 자, 이제 입지를 봤잖아요. 자, 부천을 사고 싶은데 난 부천을 살 수 돈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 단계가 낮은 동네를 가기보다는 그 입지가 좋은 동네를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평가를 찾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평가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겉모양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삼성 레미안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이름은 좀 단계가 떨어지는 B급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동일한 동네에 이 아파트가 있으면 다 처음에는 다 삼성 레미안을 찾게 되어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동네에 하급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차라리 B급을 찾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삼성 레미안으로 오니까 삼성 레미안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순식간에 저평가가 돼버려요. 왜? 좀 있으면은 가기 싫은 사람이 얘를 볼 거거든요. 약간 시소게임처럼 순식간에 저평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투자는 저평가 대상을 찾는 거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저평가를 찾는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와, 저는 막 청약? 연금?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약간 부동산 한번 훑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가 너무 기대되는데. 아, 이제부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또 느낌 자체가 좀 먼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또는 분양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청약과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가격대가 주변 시세보다
낮춰서 분양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계약금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장, 청약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 아니면 분양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청약이나 분양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뭐 청약 관련된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여기 하면 돈 번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청약과 분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쭉 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단어인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입지를 보면서 그 입지 중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저평가된 것, 저평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쉽게 그냥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제가 경험할 줄 몰랐네요. 원래 뭐 하냐면 뭐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약간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버전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취업은 해야겠다. 네. 이 상황에서 워라벨이 보장된 연봉 2,400. 매일 야근하는 연봉 1억. 야근하는 연봉 1억. 왜요 왜요? 많은 분들이 워라벨을 얘기하는데 워라벨 다음에는 이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젊어서 고생은 사산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야근까지 거 좀 몇 년 더 하지 이러고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와 나도 이제 부동산을 들어가긴 해야겠다. 막 맨날 밖에서만 보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주변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들어간다. 아니면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얘기해본다. 일단 무조건 들어가본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원래 성향은 일단 공부해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솔직히 옛날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늦게 왔어. 맞아요. 단골 멘트야 진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계속 기억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일단 들어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이제 천에 한 50 정도씩 계속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느낌이 뭔가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쓰러져가는 구축 아파트 9평짜리인데 4천에 매매 지방입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는 2억의 전세인데 완전 막 방 두세 개에 너무 편한 거죠. 이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만 빡 빠지면 네. 전 무조건 쓰러져가는 구축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이 똑같은 경험이요? 네,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강이 보이거나 골프장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은 로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러져가는 구축에서는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저는 제가 저의 자존심을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란 얘기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 쓰러져가는 구축은 어느 순간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거나 또는 너무 쓰러져가게 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쓰러져가는 구축을 꽁 대신 닭이 아니라 꽁 대신 닭 대신 병아리로 갔거든요. 그럼 그때 구축 아파트 사신 거예요? 네, 구축 아파트를 샀죠. 그 집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싫었어요. 네네네. 정이 안 갈 것 같아요. 네, 정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요. 딱 한 달 가요. 아, 그 싫은 게? 그 싫은 게 한 달 가요. 나중엔 또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가 나가서 우리 집값이 별로 안 올라. 왜 안 오르는 거지? 여름 봤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찾게 돼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가야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나를 그런 환경으로 안 만들면 그런 환경에 접해지지 않으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를 그런 환경에 밀어놓으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요. 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안 잊어먹혀져요. 그런 환경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이 되게 풍부해져요. 전세 살면 진짜 그렇게까지 내 집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집주인 욕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 자신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이런 주택 선배들 얘기 들으면서 진짜 버텼거든요. 20대에게 가장 큰 자원은 사실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빨리 좀 돈으로 바꾸고 그걸 또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거를 계속 좀 생각하고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짬뽕.